내일 뵙겠습니다, 팀장님. 네가 떠난 시간에 머문다. 아, 이게 아닌데,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, 길거리에서, 부팀장, 지방 공장으로 간다. 정한이 너무 불러. 장차 너랑 같이 영업부를 끌고 갈 그릇이 못돼. 규지가, 많이 마셨나 보네? 뭐 미팅 있었어? 어. 우리 규직이 좋아하는 양주 먹었나 보네. 어디 갔다 이제 와? 나? 나는... 아, 우리 회사 앞에 식당 있지? 미스김씨 점심 드시는데. 거기 주인 어르신이 싼 거래처를 아신데, 그래서 그거 좀 알아보고 오는 길이야. 규직아, 그 거래처 뚫어서 부장님께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부장님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? 그만 좀 해라! 안 된다잖아! 부장님이 좀 하지 말라잖아! 야, 규직아, 그놈의 도시락! 그게 뭔 상관인데! 누가 어떻게 만들든지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! 그냥 좀!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좀! 왜 그래, 규지가? 너 무슨 일 있었어? 너 나 때문에 부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구나. 지겹다, 진짜, 무정한.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혼자 까부냐? 그냥 좀 닥치고 시키는 대로 하지! 뭔 정의와 사명감을 혼자 타고 나서 그놈의 계약직들 편을 들고 있냐고! 그래봤자 계약직 같은 거 우리랑 급이 다른 사람들이라고! 그냥 적당히 쓰면 되는 거라고. 말을 뭐 그렇게 하냐? 너도 미스김씨 도움 많이 받았잖아. 도움? 도움 좋아하네. 나는 그냥 이용하는 거야.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용할 만큼 이용하고 그냥 버리면 된다고. 이제서야 화가 나냐? 이제서야 화가 나냐? 이 병신 같은 놈아! 야, 너 뭐 운동하냐? 네 주먹이 약한가다. 장마철하더니 별거 없네. 무정한, 너 김씨 좋아하냐? 그래. 그럴 줄 알았다. 어쩐지 같이 밥 먹은 거 숨기더라니. 근데 난 아닌가 보더라. 너 마음 가는 대로 해라. 나는 네가